새벽 5시. 4시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늦게 일어났다. 5시 뭐 한해지네 요새. 모처럼 이른 여명을 뚫고 달려가는 이번 주 목적지는 바로 설악산이다. 마치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라도 보러 가듯이 마음이 설레인다. 속초로 다이빙 다닐 때 숱하게 달려본 중앙고속도로. 오전 7시가 넘어 들머리로 정한 한계령에 도착했다. 정말 오랜만에 밟게 되는 한계령이다. 어디야 입구가? 아, 휴게소 위로? 싱그런 햇살과 아침 공기에 기온은 해발 고도가 높아서인지 약간 서늘했다. 와, 한계령 휴게소부터 이미 설악산의 웅장한 아우라가 느껴진다. 가자. 여기 좀 늦게 오나 보네. 어우, 지금. 어우, 힘들어. 어? 파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시작. 오늘 그런 컨셉이야? 기대감이 큰 탓인지 안 하던 짓까지 한다. 출발했다. 양상. 오늘의 산행 루트다. 물론 이때는 이 코스를 가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한 것이다. 들머리인 한계령에서 서북능선 타고 끝청, 중청, 대청봉까지 오른 다음에 소청으로 내려가서 천벌동 계곡 비선대로에서 무려 총 21km. 한계령이 해발 900m가 넘다 보니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설악산의 멋진 봉우리들을 여러 볼 수 있었다. 계속 고바인 거지? 부끄럽지만 설악산과 퍼보기는 사실 첫 만남이나 다름없다. 31년 전 친구랑 함께한 여행길에서 비선대를 걸쳐서 금강굴까지 가본 게 전부다. 그 뒤로 최정의 산악부대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고 산이 지긋지긋했던지 오랜 시간 산을 찾지 않게 되었다. 산을 다시 적극적으로 다니게 된 것은 불과 3-4년 전이었고 이제야 설악산 차례가 온 것이다. 꽃 색깔이 단일화됐어. 꽃 색깔이 다 이 색깔이야. 항상 앞서가는 저 두 자매는 이미 10번 이상을 다녀온 설악산 꾼들이다. 3개 4개씩 가져왔어. 멋있다.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오네. 공간감이 쫙 사네. 벌써부터 경탄하고 찬사를 늘어놓으면 안 된다. 나중에 반복되지 않을 수식어를 찾느라 힘들어질 게 뻔하다. 말을 좀 아끼도록 하자. 산이야. 평화롭지 않아요 여기? 어? 여기 너무 평화롭지 않아. 그러네. 올라가십시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험한 길이 계속되지만 가는 내내 새소리와 푸르름이 가득한 길을 따라 오르다 보니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다. 간만에 컨디션이 좋은 편인 듯하다. 오랜만에 무거운 줌렌즈를 가지고 나왔다. 참 잘 가지고 나왔다. 여기가 바로 설악산이 아닌가. 그러네. 한계령 갈림길 삼거리 정상. 오른쪽은 대청봉 방향이고 왼쪽은 귀청봉과 대승령 방향으로 향하는 분기점이다. 어디? 당연히 우리는 오른쪽 대청봉 방향이다. 이야. 장수대로 써있어. 이곳부터 끝청까지 4km의 길고긴 서북능선길이 이어진다. 지나가면서 그냥 보는 거지 뭐. 나한테도 매혹적인 곳이네. 아유 이쁘라. 완전히
최초 작품. 아, 네, 야생화 작품전입니다. 철적은 여기 와서 나보네. 오, 멋지다. 철적이랑 아주 그냥. 어, 그러네. 지난번 소백산에서보다 더 많은 철적을 볼 수 있었다. 경관이 현혹되기 시작하면 산행 속도는 점점 느려진다. 어쩔 수 없다. 파노라마 찍어야 되는 건데. 내가 너무 삐딱하다 싶으면. 여기는 올라왔던 한계령 방향이다. 너널 구간은 조심해야 한다. 특히 나처럼 등산화 밑창이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아, 괜찮아. 에이, 스크래치 갔어. 아니, 봉해. 마음에도 스크래치가 났다. 바위 능선길은 지루할 틈이 없다. 바위 하나하나가 작품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고프로의 가치가 빛나는 장면. 오늘 날씨는 영상의 색보정이 전혀 필요 없는 선명한 날이었다. 날씨가 준 또 다른 행운이려나? 우리는 대청봉과 중간 지점인 1459봉에서 위대한 산에 걸맞는 위대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31년생. 와. 31년생. 와. 잘했어요. 와, 진짜 건강하시다. 저기 참전용사시고요. 아, 대단하시다. 연세가 90이 넘으셨대요. 네. 네. 좀 어색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단독으로 다니는. 어, 단독으로요? 지산, 작년 8월달 지산 천왕봉. 올라갔다. 어우, 진짜 90 넘으셨다고는 누구도 뭐 믿지 못하겠는데요? 예. 설악산은 수시로 오는데, 예. 여기 저 설악동 이쪽에서는 5호선, 거기 저 공룡능선 있잖아요. 예. 공룡능선. 가까이 왔다고. 5호선에서 톡을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처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시구나. 또 내가 생각할 때 여기 지나올 때 미이던 줄 알았던 능선이요. 네. 그때요. 아, 대단하네요. 네, 되게 아름답긴 해요, 보니까. 저는 지금 나이 50인데요. 처음 설악산에 와봐요.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운데. 아직까지 그것도 이렇게 관리한 것이, 랜덤 것이 저 보여. 등산을 많이 하고. 네. 맞아요. 아, 하고.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 건강 위주로 내가 살아왔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말씀드리는데 저 오가피잖아요. 오가피. 네. 오가피를 내가 술을 담아서 한 40년간을 먹었어요. 아~ 술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오가피가 중요한 건데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술을 담게 된 동기가 허정의학 박사 있잖아요. 네. 오가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길을 기울여서 들었거든요. 앞이 좋다는 줄 알았지만 어찌 좋은 줄 몰랐거든. 제가 산삼보다도 그 성능이 더 많대요. 아직까지 발견 못한 성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주고 그걸 어찌 뭐야 저러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좋은 정보 주셨네요. 어르신과의 만남 자체가 설악산 연기전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100년 넘도록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어, 구멍 보인다.
이제 절반 왔으니 나머지 절반도 열심히 오르도록 한다. 땀이 나면 시원한 바람이 곧바로 드라이를 해주니 발걸음이 무거워지진 않는다. 드디어 끝청에 도착했다. 1610m 높이의 끝청은 대청, 중청, 소청봉이 끝자락에 있다고 해서 끝에 있는 청봉이란 뜻으로 끝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끝청에서는 내자락 대부분의 봉우리들이 조망되어 전망이 정말 멋진 곳이었다. 여기 봉정암. 여기가 왼쪽이 용화장성. 진달래잖아. 산의 고도가 높아지니 철쭉이 사라지고 이젠 진달래가 반겨준다. 저기가 중청이야? 설악산을 수십 번 탔던 처제가 가이드가 되어주니 많이 편하다. 출입금지 구역인 중청의 정상을 보니 군생활을 했던 향로봉의 모습이 회상됐다. 점심시간. 왜 이렇게 오늘 반찬이 좀 많아 보이니? 대청봉에 올라 먹을까 했다가 뿌듯하게 조용한 곳에서 먹고 가기로 했다. 오늘의 메뉴는 찰밥, 김치, 컵라면, 절임 생김, 그리고 방울토마토까지 진수성찬이었다. 뱃속을 가득 채우고 좀 걷다 보니 하늘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느닷없이 중청대 피소가 나타났다. 대청봉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2019년 철거 예정이라고 들었던 중청대 피소는 건재했고 휴식과 점심 식사하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후 곧바로 대청봉으로 향했다. 붉게 수놓은 진달래 군락과 구산지대의 이색적인 생태계가 관찰된다. 드디어 대청봉, 바로 그 대청봉에 도착했다.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는 내 인생의 첫 대청봉 아니겠는가. 사진을 찍어야지. 그런데 정상에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다.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두 자매에게 줄을 맡기고 이래저래 대청봉의 첫 내음을 감상하며 촬영을 했다. 타임랩스를 걸어놓은 고프로 영상을 보니 이건 뭐 드라이아이스를 풀어놓은 분위기. 구름 쓰나미가 산을 덮치는 바람에 속초 앞바다의 풍경을 볼 수는 없었다. 그래도 줄을 서준 덕분에 스르륵 끼어들어서 한 장 찍을 수 있었다. 속초 바다를 보지 못해서 좀 아쉽긴 했지만 30년 전 군 시절 거의 1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마다 속초와 고성 앞바다를 신물나게 쳐다보았기 때문에 이 풍경만으로도 난 충분히 만족한다. 내려가는 길도 매력 뿜뿜이다. 설악산의 장엄하고 웅장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중청대 피소로 내려오니 저게 뭐야? 구름이 갑자기 거치면서 아닌데. 속초의 바다가 아리까리하게 살짝 비추인가? 타이밍이 참. 우리가 왼쪽이 우리가 왔던 곳이고 여기서 설악동 10km가 넘네. 중청 갈림길에서 올라왔던 왼쪽 길이 아닌 소청 방향으로 발길을 옮긴다.
소청으로 내려가는 풍경은 비명이 나올 정도로 황홀한 풍경을 보여주었다. 내사락과 외사락의 속살이 한눈에 조망되었고 신선이 호련히 나타나서 구름 위를 올라탈 것 같은 분위기다. 여기는 소청 삼거리. 응, 아이들이 있어. 백담사와 공장암을 내려갈 수 있는 코스다. 수강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쪽이 공장한다는 게 15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끝내준다. 그림 같아. 소청에서 천불동으로 내려가는 길은 무척이나 경사가 심했고 만약 이 코스로 오르막을 잡았다면 필시 나는 졸도했을 것이다. 도래기 다 왼쪽으로 갔어. 보라지 배죽 쪽. 아이고 저 높은 데 갔다 왔단 말이야 우리가. 아직 갈래면 갈게. 아 멀었어. 쪼꼬바도 있어 쪼꼬바. 그래가지고 우리 내려가가지고 다이빙하러 진부령을 지나다가 항상 봐왔던 울산바위다. 반대편에서 봐도 멋진 풍경이다. 왜 천불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아 참 불쌍. 아 불쌍이 참 천 개나 된다 그래서 했던 거구나. 여기도 뷰포인트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일로 올라오면 요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들이거나 포기해서 일로 올까? 저기 묵까 지금 이 시간. 옛날에 왔을 때 그때는 막 이런데 운해가 있을 때 조기 올라가서 찍었어. 조 끄트머리? 어. 응? 방금 뭐가 지나갔지? 해운각 대피소? 뒤에가 완전히 병풍이구나. 여기는 해운각 대피소. 공룡능선의 기점이 바로 여기라고 한다. 공룡능선 기점이라 아직은 자신 없다. 패스. 갑시다. 여기서부터 천불동 계곡이 기산대까지 7km에 걸쳐 펼쳐진다. 아, 한참을 내려온 것 같은데 날머리까지는 8km나 남았다. 앞만 보고 가면 안 된다. 좌우도 살피고 위아래도 봐야 하고 가끔 뒤도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겨울 틈은 없다. 수려한 천불동 계곡의 풍경이 그나마 발바닥의 보행을 위로해주고 있다. 천불동 계곡의 대표적인 폭포라고 할 수 있는 웅장한 천당폭포의 모습이다. 드러나자마자 얼추하고 나올 것 같은데. 천당폭포에서 좀 더 내려가면은 양폭이 나온다. 양쪽으로 폭포가 있다고 해서 양폭이라 부른다고 한다. 산이 크다 보니 대피할 곳이 참 많은가 보다. 기선대 3.5km 남았습니다. 영상 초기에 우려하던 대로 이젠 경탄해줄 감탄사와 수식어가 다 떨어졌다. 그냥 조용히 눈팅으로 가자. 얼굴도 좀 가끔 나와야지 그래도. 팔 흔들 힘이 남아있어? 멋있다. 아 바람도 좋고 좋네. 자기 좋아하는 꽃 아니야? 병풍암 다리. 이곳에서 잠시 쉬어갔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뭔가를 자꾸 찍게 된다. 이젠 다들 다리가 풀렸는지 가다 보니 옆으로 걷는 사람도 보게 된다.
쪽으로 올라간다고 그지? 금강구에 가는 게. 드디어 입산 통제소와 비선대에 도착했다. 있는 거지? 저녁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곳은 89년도에 친구와 함께 여행하면서 잠시 들른 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비선된 거잖아. 내 추억의 장소이다. 친구와 함께 금강굴까지만 갔다가 회귀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찌저찌 살다 보니 이젠 연락이 끊겨버린 친구다. 그립다 친구야. 혹시라도 이 영상 보게 되면 연락해라. 여기까지 장사를 했다고? 마무리 촬영. 평점 얼마죠? 5점 만점 줘서 한 번?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는데? 나 도도한 사람인데? 그렇지, 여기 앉으면 볼 데도 없잖아, 그지? 알았어, 5점 주도록 하지요. 산의 규모가 엄청났던 탓에 영상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더구나 21km 종주 산행이라니. 전날까지도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터였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보람찬 산행이 되었다고나 할까? 분명 내게 있어 설악산은 아이언맨 헐크2를 합쳐놓은 영화만큼이나 블록버스터였고 그만큼의 큰 감동과 여운이 남는 곳이 되어줄 것이다. 더 늦지 않고 올 수 있었음에 두자매산악회 회장인 처제 그리고 부회장인 와이프에게 일반회원 포보기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위대한 설악산. 영상 제목이 좀 부담스럽고 무슨 영화 제목이냐 거창하다는 것도 안다. 위대하다는 말이 좀 오버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설악산은 위대한 말을 쓸 수밖에 없을 만큼 내겐 정말 위대해 보였다. 오늘의 산행은 여기까지.